남양 특집 3탄 2018 공개극장 19 4위 공개해 주세요. 어서해! 난 퇴근 안 돼! 어! 아, 뭐 하는 거야? 퇴야? 크롭 살려 그러지? 크롭 살 데가 없다. 크롭 살 데가 없다. 나한테 해주면 안 돼? 크롭! 크롭! 고맙습니다. 러시아 사란스크의 10살짜리 소녀 나타샤 뎀키나. 뎀키나는 1997년 맹장 수술을 한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뎀키나에게 생긴 놀라운 능력. 저 엄마 몸속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맹장 수술만 하고 왔을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의 몸속에 장기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진짜? 하지만 말도 안 지금 그 반응처럼 처음엔 엄마도 딸아이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웃 남성의 장에서 뭔가를 발견한 뎀키나. 아저씨 장에 뭔가 주먹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종양 아니야 종양?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남성의 장에서 종양이 발견되고. 아,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에겐 암이 아니라 작은 물집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병원에서 암으로 오진했던 거였습니다. 진짜? 우와. 이후 지인들에게 소문이 쫙 퍼져서 뎀키나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속출. 결국 뎀키나의 명성은 러시아를 넘어 세계 전역에 퍼졌고요. 말이 되나? 수많은 전문가와 방송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영국 대중 일간지에서 뎀키나의 투시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녀를 초청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뎀키나는 브라이오니 워든 기자의 몸을 스캔하기 시작했는데요. 척추 아래쪽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종아리뼈하고 무릎에 뭔가 좀 박혀 있네요. 워든 기자는 실제로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 당시 네 개의 척추 골절과 신경 손상 그리고 무릎 아래 뼈와 두 종아리 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말도 안 돼. 진짜 보인다는 얘기야? 검증 다 된 거 아니야 지금? 네. 이후 뎀키나는요 모스크바 진단센터 TSSD에서 환자들을 만나는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이유가 미스터리입니다. 모스크바 진단센터가 사정상 문을 닫은 이후로 그녀는 현재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디에? 당시 뎀키나의 가족들이 숨기려 했던 뎀키나의 능력이 공공재산이 됐고 기자들은 우리를 조롱했다! 라며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봐서요. 사람들은 뎀키나가 자신의 능력에 회의를 느끼고 잠적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 순서에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되면 김대 김의 대결로 이제 합치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네? 네. 정말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 그러니까 자신과의 싸움을 한 적은 없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요. 남양 특집 3탄 2018 화요 미스터리 극장 19 3위 공개합니다. 오! 아니 그래도 1대1은 해야죠. 아 그냥 빨리 넘겨주라. 오! 오!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갑자기 저렇게 자세가 바뀌는 사람 정말 별로지 않습니까? 예. 이 공격에 대해 쿠바가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You fire! 지난 2017년 9월 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쿠바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며 양국 관계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2016년 8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있는 한 미국 외교관이 의문의 소리로 인한 고통을 호소. 결국 청력 이상과 언어 능력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 소리로 고통받는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사관과 호텔에 묵은 미국의 외교관들과 가족들까지 무려 20여 명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 곧바로 그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요. 그 결과 외상성 뇌 손상 및 영구 청력 상실 등의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뭐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저래요? 소리로 그게 가능해요? 자, 이 소리를 들은 미 외교관들은 불쾌한 고음이 울리는 소리라고 표현했는데요. 자신들이 직접 녹음한 이 소리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 이게 장시간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겠다. 미국은 쿠바 또는 제3국의 음파 공격을 의심했습니다. 결국 2017년 2월 미국 정부는 쿠바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고요. 곧바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쿠바 아바나에 건너가 음파 공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는 이상 무. 자, 그들은 음파 공격에 대한 증거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음향 전문가들도 이런 공격은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얘기이며 이런 신종 음파 무기는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쿠바 정부 측에서도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of the 하고 입장을 표명했고요. 또 지난 2014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쿠바 정부가 굳이 미국 외교관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고 있죠.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현재 미 국무부는 워싱턴 주재 쿠바 외교관 2명을 추방했고요. 또 쿠바 대사관의 인력 60%를 철수시키는 초강수까지 두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는 미스터리 사운드. 대체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수교가 이제 되면서 원래 쿠바랑 미국은 블랙마켓이 밀리니까 또 이거 씨가 유명하잖아요. 술 이런 거. 음모론에 정말 제가 본 분 중에 제일 깊이 빠져있는 분이에요. 빠져있는 게 아니라 네네. 사실일 수 있어요. 예,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